나른한 주말 오후 털어버려야지. 장롱을 정리하다 안 쓰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 나는 당근마켓에 올린다. 뭔가 너무 안 예쁜데? 유튜브 영상의 썸네일이 중요하듯이 당근마켓 판매에도 예쁜 썸네일이랑 사진은 필수다. 그래서 나는 절대 대충 사진 찍지 않는다. 이거지. 이제 당근을 올려야겠다. 캐릭터 버스패드 4,000원에 썼던 것 같으니까 3,000원? 한 번도 안 쓴 새 상품입니다. 좋은데? 아 심심해. 뭐하지? 아 맞다, 어제 당근 올린 거 뭐 없나? 뭐야, 아무도 찜이랑 댓글 안 달았네. 아니 뭐가 잘못된 거지? 개 이쁜데 이거? 아 오늘 뭐 하려 그랬던 거 같은데. 아 당근. 오케이, 오늘 끌어올릴 수 있네. 끌어올리기. 아, 천원 깎아서 끌어올릴까? 끌어올리기 할 때마다 가격을 낮출지 고민이 된다. 한 명도 찜 안 눌렀으니까 천원 내려서 인심 써서 2,000원. 끌어올리기. 이제 팔리겠지? 팔렸을까? 아... 찜 하나? 연락 하나도 없네. 아니 왜 이렇게 안 팔려? 나는 거액 상품 아닌 이상 잘 안 팔리는 물건은 빠르게 손절한다. 다른 것도 팔 거 있나 봐야겠다. 대신 뭔가 아쉬우니까 다른 팔 것도 있나 찾아봐야 된다. 하나를 못 팔면 다른 거라도 팔아야 적성이 풀린다. 어? 손목 쿠션? 이거 팔아야겠다. 가격은 똑같이 2,000원이면 되나? 한 번도 안 쓴 건데. 좀 이쁘게 찍어야 되나? 이번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다양한 각도로 촬영했다. 좋아! 여러 장 찍어서 제일 예쁜 사진만 골라주고 손목 쿠션. 가격은 3,000원으로 팔아야겠다. 완료. 사진도 잘 올라가. 됐다. 응? 아 이게 더빙 11개라고? 아 기분 개 좋고. 사진을 잘 찍었나? 아 근데 왜 연락이 안 오냐? 이렇게 연락이 와야지. 이게 뭐야? 가격 제한? 2,000원에 달라고? 아유 안 되지. 3,000원도 엄청 싼 건데 뭐래. 이때까지만 해도 찜도 많고 그래서 금방 팔릴 줄 알았다. 아니 왜 찜만 누르고 사지를 않아? 아니 찜이 이렇게 많은데 연락이 없을 수가 있나? 찜이 많다고 해서 연락이 오는 건 아니었다. 잘 잤다. 당근 연락 왔겠지? 아 왜 연락이 안 와? 2,000원에 팔아야 되나? 아 이럴 거면 그냥 그 사람한테 팔걸. 2,000원에 산다는 사람한테. 끌어올. 2,000원. 이제 팔리네. 이제 연락 오네. 뭐야. 찜한 사람들은 대체로 가격을 내려야만 연락이 온다. 구매하실 건가요? 그거 어디까지 애누리 되냐고? 아니! 2,000원에 애누리를 왜 바라는 거지 도대체? 그래도 당근 온도 유지해야 되니까 1,500원에 해드릴게요. 당근 온도 그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친절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이 있긴 하다. 문고리 거래 가능할까요? 제가 직장에 나가야 돼서. 사실 계속 방구석에 있을 거다. 아, 난 왜 이렇게 문고리 거래밖에 하기 싫냐? 아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엄마 친구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가고 싶지 않다. 오케이 입금 됐고. 입금했습니다. 가는데 한 15분쯤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당연하죠. 어차피 문고리 거래니까요. 천천히 오세요. 아 드디어 팔렸다. 진짜 씨. 비록 나는 집에 있지만 문고리 거래할 거야. 이제 물건을 담을 쇼핑백을 셀렉해야 한다. 이건 너무 예쁘고 이건 뭔가 박스가 너무 고급져서 주고 싶지 않아. 이거 정도면 괜찮은데? 당근에서 비싼 쇼핑백을 주는 건 뭔가 아깝다. 쇼핑백을 모아두면 문고리 거래할 때 편리하다. 이러려고 모아뒀다. 가져갔을까나?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왜 후기를 안 써주시지? 아 이 사람 후기 안 쓰네. 당근 온도 안 오르게. 당근 온도에 집착하는 나 같은 사람한테는 후기가 소중하다. 아 근데 팔리니까 재밌네. 또 팔 거 없나? 이것도 팔아야겠다. 한번 당근에서 물건을 팔면 당근의 재미를 알게 된다. 그리고 뭐든지 다 팔 물건으로 보인다. 와 벌써 6개나 팔았네. 그래서 내가 번 돈이 15,000원. 중고라 보니 그렇게 많진 않다. 당근 온도 좀 올라놔 볼까? 뭐야 똑같네. 알고 보니 당근마켓 온도는 시간이 지나야 오른다고 한다. 아 심심한데 당근마켓 있나 봐야겠다. 블루투스 스피커 나 이거 필요한데. 어 나 이거 테이블도 필요한데. 내가 번 거 다 써야 되는데 사야겠다. 당근으로 벌었으니까. 아쉽게도 당근마켓에서 모은 돈은 당근마켓에서 다 나간다. 돈 번 거 바로 빠져나가네. 돈 벌기 진짜 힘들다.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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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